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열어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아래에 있는지 산상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정체성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사랑하는 종들이나 증거하는 종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팔복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쪽에서 뭔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산상복음을 하반절을 꼭 각절마다 하반절을 보면은 천국이 하나님께서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겠 천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도 받을 것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부름을 허락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화평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긍휼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화평케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화평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을 읽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로 읽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에 대해서 읽게 될 것 같으면 항상 인간은 뭐냐 자기가 이 말씀을 키핑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킴인데 내가 지키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키게 해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내가 지키면 내 의의가 쌓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키게 해줄 것 같은 예수님의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자랑,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동안에 우리는 습성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예수를 누가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선물이지요. 아멘? 아멘. 선물은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은 꼭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니까.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자꾸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내 꼬라지가 이래도 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어. 만약 대통령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하고 선물 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갑으로 내돈 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저 식당에 대통령 한번 다녀가도 불량카드 붙여놔서 그 식당 안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탁 대통령 다녀갔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맛집에 가면은 그런 거 있죠. 막 해놓은 거 있죠. 연예인들 다녀가도 그게 해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안 되죠. 그지? 하나님께서 선물 준 건 뭐냐,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택배 하나 보내줬는데 그 택배 속에 그냥 한 가지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각양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탁 택배를 딱 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딱 있더란 말이죠. 그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 없다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뭘 줬느냐,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탁 열고 보니까 각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 이걸 종합선물 세트라. 종합선물 세트. 종합선물 세트는 지금은 종합선물 세트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종합선물 세트 하나 받으면 와, 이건 1년에 1년 자랑거리고 가문의 영광이다. 거기는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껌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들어있고 막 다양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종합선물 세트.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종합선물세트를 줬어. 종합선물세트를 줬어.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구원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게 팔복이야, 팔복.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는 법.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토기를 빚어가듯이, 토기장이가 이 물레 돌려가면서 빚듯이 말이죠. 빚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갈 것 같으면 나중에 뭐냐, 작품 하나 딱 만들어와가지고 하나 토기장이가 딱 보고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굽어가지고서 딱 진열을 해놓기를 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간섭당하는 그 인생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집사람 돈 벌 때래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이 땅에 육신적 행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다 육신적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야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얻을 행복은 없다. 너희들이 얻을 이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의 것 줘도 우리는 기분 나빠한다니까. 뭐 아무 살아온데 아무 의미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으면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자꾸 뭐 하냐? 손해보고 뺏기고 죽는 구조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 출세하고 뭐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교회 오지 말래도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 유익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늘의 것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참 배짱도 이런 배짱도 없어요. 그게 구원을 지켜놓고서 누가 속이 타냐? 하나님 속 탄 거예요. 우리는 속이 하나도 안 타는데 하나님이 속이 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속이 타서 여기까지 데려놨지 우리 속타가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부모가 아 공부 안 하면 누가 속이 타요? 아, 아가 속이 탄다. 부모가 속이 탄다. 그럼 부모가 속이 타는데 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그렇죠. 저 그 말은 잘하네. 그때는 그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징계가 있다고 징계가. 부모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부모님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는 걸 포기하는 순간 그 자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성공한 그 자식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부모의 그 집요한 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애들은 생리적으로 클 때부터 잘 되는 그 애들이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냥 간섭 안 하면은 지 마음대로 놀고 싶어 하지 그런 애들 없어요. 다 간섭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요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보니까 아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알고 말이죠. 내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아는 거예요. 내게 의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의의 달라 그러고 내게 온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끌려가면서 끌려가는데 자기 인생을 그냥 딸려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온유라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을 그래서 온유라 그런다니까. 온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 모세가 나타난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순간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박탈당해버린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순간 그 왕자 애굽의 왕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당하잔 말이죠. 그 가가지고 또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생활해서 40년일 것 같으면 이제 그 목동이 체질화된 거예요.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서 가라 그런다니까.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불타고 나겠냐고. 왕자의 자리로 있다가 뭘 잘못해가 쫓겨났으면 또 몰라. 하나님 백성 돕는다고 해도 쫓겨나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11장에는 모세의 그 모습이 뭐냐.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그런다니까. 믿음이 모세를 왕자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렸다니까. 그럼 그걸 반대로 40년 목동 생활을 했는 자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 애굽으로 가는 거 이건 누가 그랬겠어요? 똑같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가라고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혀 끌려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자라 그런다. 온유한 자. 아멘? 예.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걸 성질머리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인생이 차압당해가지고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생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그 차압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없던 것들을 자꾸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자꾸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창조는 기존의 것을 찍어내고 하나님께서 채워내기를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새 거 그냥 딱 줄 것 같으면 심병이 그렇죠. 심병. 새 거 잡을 것 같으면 아픔이 없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 집적성이 있다니까. 가난 집적성. 우리 옛사람의 집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찍어내고 거기다 새 사람을 자꾸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이 종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간섭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자꾸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한 자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 화평을 첫째 그걸 아셔야 돼. 이 화평의 대상을 첫째 아셔야 돼. 이 화평의 대상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모든 것들은 화평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탄절날 이제 그 내일 모레 성탄절을 얘기하는데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가지고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러죠. 그죠? 평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평화가 되냐고. 요 평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화평이 되죠. 화평. 그죠? 평화는, 평화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뭐가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 화평이 없다니까. 죄인의 세계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은 어디에만 있느냐? 저 위에만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세계가 뭐 하는 곳이냐? 화평의 세계, 평화의 세계예요. 아멘? 아멘. 평화는 보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평화라는 말은 화평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화평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라니까. 그럼 우리는 화평을 입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느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화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늘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 세계는 화평이 없다니까. 화평의 첫째는 누구랑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화평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마음이 이 평화가 없어져요. 사람은 어디가 편해야 되느냐?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걸 화려한 걸 가진다도 불안한가 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줬을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평화하고 화평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같은 용례로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다니까. 화평을 받은 자가 평화를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볼까? 이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봅시다. 20절에서. 같이 보세요. 20절 골로새서 1장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그의 피로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죠?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을 했을 때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져가가지고서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평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들에게 화평을 이루실 분이 왔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과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속에 불편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평화,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뭐 하냐? 평화를 내민다니까. 그럼 그 죄는 우리 쪽에서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간에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든 거예요. 화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죄가 사라질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걸 이사야에서는 뭐라 그러냐? 막힌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힌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를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막힌 담은, 죄로 막힌 담은 무엇으로 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서 이제 얼굴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이 돼버린 거예요. 요걸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평강의 왕. 이게 장세기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잡혀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른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군들 쳐들여가지고서 포로 잡혀 누구를 끄집어요? 롯을 끄집어오잖아요. 그죠? 롯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버리죠.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평강의 왕이라, 살렘 왕이라 그랬다. 살렘 왕.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항상 있는 자라 그래요. 그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누구예요? 피조물이다, 창조주다. 창조주죠. 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왔느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는 거예요. 고 멜기세덱의 맥을 따라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래. 이거 항상 영원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 있느냐?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 왕.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참 재밌죠, 그죠? 살렘 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살렘이라는 동네 어디라는 동네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제사장은 뭐 한다 그랬어요?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서 죄인을 죄에 속량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서, 당신의 몸이 흠이 없는 몸이잖아요. 죄 없는 몸이잖아요. 그 몸을 들여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량이 된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커튼 콱 열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휘장을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확 찢어주는 거예요. 이걸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아멘? 그 세례 요한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가 돼요? 음성이 들리죠. 그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그 하늘의 음성이 곧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열렸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서 물세례같이 물에 폭락 빠져가지고 이건 세례는 장사니까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놨고 이제 됐다.
그럼 이제 예수를 통해가지고서 죄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속량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겠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고 나니까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뭐냐? 아들의 영을 부어주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럼 그 아들의 영이 오자 우리가 뭐,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여!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화평은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기독교를 오해를 해가지고서 참 뭐 평화의 사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써서 뭐 프란시스코 그렇게 했으니까, 응? 우리는 참 평화의 도구로 쓴다는 거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로 참 전락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살면 그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평의 사람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한번 이사야에서 보세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전 9장,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뭐가 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깨에다 뭐를 짊어지게 했는데 보세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를 하고 모사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한 아기가 왔는데 평강의 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아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서 이분이 기묘자예요. 왜 기묘자냐. 피조세계 창조의 방법으로 오니까 피조세계에서는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얘기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묘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이하게. 그 기이하게 하시는 것이 기묘한 거, 기묘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서 태어나버렸어. 그럼 인간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고.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은 이분이 지금 뭘로 잉태가 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분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그 죄 문제는 죄 없는 분이라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는 죄를 해결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없는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이게 기묘한 거예요. 아멘?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같으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사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라니까. 동등은 같은 개념이라니까. 그
그냥 예수님께서 나 예수다 이럴 것 같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굴 영접하지 않는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죠. 그럼 유대인들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까 지금 받아들이겠어요? 대박 미친놈 하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뭐냐? 육적은 육적으로서 그걸 이해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서 이걸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머물고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뭡니까 육신으로 죽는 것이 흠 없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흠 없는 재물이 돼야 돼요. 이 흠이란 건 죄 없는 재물인 거예요. 죄 없는 재물. 그것이 구약의 성막에서는 흠 없는 재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을 겨냥해서 보여준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흠 없는 재물로서 단번에 뭐를 이뤘냐. 속죄를 이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 죽고 세 번 죽는 게 없어요. 단번에. 아멘? 그 단번에 그렇게 속죄를 이룬 것을 자기 백성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왔느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7절 끝에 보세요. 그 7절 끝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이르죠. 만군이라는 얘기는 전쟁하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는 여호와. 아멘? 그럼 누구랑 전쟁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대상이 누구였어요? 마귀죠. 죄의 세력들이. 그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하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흠 없는 제물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에게 뭐가 되느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 있어. 죄와 사망이라는 데 포로로 잡혀 있어. 죄와 사망이라는 포로로 잡혀 있어. 그럼 그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은 흠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속량물이라 그러고 탈취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온판 뒤집어 씌고 죽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걸 나타났다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세례 요한도 알고 있다니까.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안다니까. 세례 요한은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알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상식으로 뭐냐?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지. 당신이 내한테 세례 받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놈아. 그 얘기는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온팡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의를 받아 이놈아.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탁 깔아먹고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실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해 준 사람만 뭐가 되느냐?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죽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자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려버렸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자던 자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자는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는 것이라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고 무덤에 자고 있었다니까.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그 나사로에 예수님 살았을 때 나사로에게 나사로 보고 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는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냐 이걸 베드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가가지고서 뭐하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자 이제. 이제 깨어나서 가자 이제. 어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요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아멘? 아멘. 요걸 예수님의 초실적 첫 열매, 뭐 요 단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몽땅 속량시켜가지고 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이들이 누구와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자는 이 땅에 살면 안 돼.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는 뭐하러 왔다? 만군의 요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그렇죠? 검을 던지러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얻었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살 존재가 없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아멘? 거기 어디냐? 살렘이란 나라라니까. 살렘이란 나라. 그 살렘 왕이라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항상 영존하는 분이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은 우리 목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육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하느냐?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제 뭐냐? 하나님의 심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 사람?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 그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화목의 사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화목의 사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아, 5장이지.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봅시다. 5장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은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살아난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신 살아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빚진 자라니, 빚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느냐? 예수님 한 분을 데려가시고 나가지고 그 빚을 우리에게 몽땅 안겨놨다니. 우리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요걸 지금 대신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살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예.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으니? 직책을 주셨으니. 즉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그건 뭐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제물로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다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의롭게 된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평이 된 자인데, 그럼 하나님과 화평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 존재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고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어냈듯이 신자들도 대신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를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또 버림당하는 구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버려지는 인생을 자기 실력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게 했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고부터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신이 되어가지고서 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뭐 하느냐?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일들은 첫 번째, 죄인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이 된다는 이 증거자로 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됩니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뭐 하느냐? 매맞아 죽는 거예요. 아멘? 요게 화평의 사신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맞아 죽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원형이 누구냐?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그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 얘기는 나 예수를 죽인 사람과 같은 일당이야. 이 소리라니. 이 소리. 아멘? 그런 자를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가는 곳마다 뭔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한테 돌멩이가 또 날아오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요? 이 얘기를 누가 때려요? 자기 동족 때리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사도 바울의 친구들, 옛날 동족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만 하냐? 죽인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도 위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 이거 맞아 죽으려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뭡니까? 자기 간증이, 자기 실력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자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표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냐? 내가 화목회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목이 돼서 화목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더라니까 다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너도 버려지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서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는데 또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하다 버려지는 자들이 있어. 여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려진 그 예수를 모퉁이 돌 삼았는데 또 다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말을 하다가 또 버려진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하냐? 예수님 옆에다 벽돌을 싹 쌓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냐? 하늘에 성전 지어져 만다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버려진 자들이, 그럼 이 버려진 사람들은 왜 버려졌어요? 무슨 말 하다 버려졌어요? 예수님 말 하다 버려졌죠. 요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뭐 잘라졌다? 목베임 당했다. 요렇게 예수의 증거로 인한 목베임 당한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벽돌들이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12가지 보석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구조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뭐 하느냐? 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은 내가 살아있으면 화평이 안 돼요. 화평은 반드시 흠 없는 자가 죽을 때 화평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만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꽃을 여기다 놓을 거야 밑에다 놓을 거야 이렇게 이건 비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꽃을 여기다 놓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아래 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다 위에 놓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집이 꺾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불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그 불화는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어느 한쪽이 주장을 꺾을 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장은 누가 주장을 꺾겠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주장을 꺾는다니까. 아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주장을 꺾으면 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좀 얘기하죠. 싱가포르에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필리핀을 가는데, 태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여전대에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두 파가 싸워졌어. 교회가 지금 쪼가리나게 생겼어. 이게 지금 그 선교비를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뭐 어떤 게 정답이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둘 중에 어느 한쪽이 화목하는 직책을 이 말씀을 아셀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네 알아서 네 좋은 대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교회가 쪼가리 안 날 텐데 이게 두 주장이 서로 겹치니까 싸우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뭐하냐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목사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이 편 들자니 여기가 삐지고 저 편 들자니 이쪽이 삐지고 그럴 땐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교회를 할 때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알았다. 집사님 좋은 대로 합시다. 괜히 우리가 그럴 때 꼭 단서를 다시라고 괜히 일 때문에 우리 화평 깨는 일을 하지 맙시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그래서 제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일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일이 본질이 아니니까. 어? 주일날 밥해 먹는 것도 뭐 할까 하다가 이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뭘 굶으면 되지 그러면. 뭘 이걸 했냐 저거 했냐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걸, 내 뜻이 기각당하는 이게 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꾸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 구조 속에서 법이 작동하다 보니까 내 뜻이 관찰 안 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속에 관용이 들어가 있고 양보가 들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 우리 안에 내가 법이 작동하면은 계속 뭐가 여기 쌓이느냐 하면 같으면은 법이 작동하게 될 같으면은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 참 쌓여요.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내 뜻과 다르면은 모든 게 싫어요. 밉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 미워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뜻과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밉잖아요. 그죠? 그 미운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얼굴 안 보잖아. 미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뭐가 있느냐? 어떤 일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니까, 일 때문에. 예? 그럼 그 일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이 일을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아요? 안 하는 게 옳죠? 그럼 일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어요. 지금 일을 해야 자존감이 생기는데. 그게 이게 안 죽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꼭 일을 하고서 이걸 자존감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기각당했을 때 내가 기각당하는 것으로 여겨버려가지고 발끈하는 거예요. 확확 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쪽이 양보하면 되는데 안 지려고 그러거든. 제 말,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 뭐가 일을 하면서 일, 저 이게 뭡니까?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도 괜찮으니까. 에? 그게 우리 실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뭐하냐, 죽이라 그런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둘이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쟤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비워라. 네가 설득당해야지. 그 이겨서 뭐 하겠는데? 근데 우리는 뭐하냐? 설득당하는 거 꼭 지는 것 같잖아. 그죠? 아니에요. 진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목의 사신으로 살잖아요. 때리면 같이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뭐 한다? 구욕을 당한 적 뭐 하고? 바울이 뭐 했다 그래요? 축복을 했다 그러잖아. 아, 욕을 하는데 복이 나간다. 이거는 인간의 실력이다. 성에게 사시는 일이다. 성에게서 하는 일이죠. 아멘? 아멘. 네.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축복을 하고, 빼앗으면 준다니까. 가져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뭐 하냐? 예수도 그래 살았다. 니도 그래 접으라. 그래서 고로한 그 사건, 고로한 그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뭐가 되냐?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만약에 여전도에서 그런 일을 같으면 여기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 둘 다 싸움을 같으면 평화가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나를 뭐 하느냐? 재물 삼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든다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아파요. 아프다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토설을 하라고. 하나님, 속이 상해서 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한테 내가 저이 됩니까? 내 아들이 그랬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 죽었다 아이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맞아 죽었다 아이가. 이게 말이 되나? 말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라니까. 아멘?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미라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속에 보내줘가지고서 십자가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뭐하라 그래요?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부인하라 그러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걸 로마서 12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뭐하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 그 산 제사를 할 것 같으면 내 몸을 산 제사를 드린다. 내 몸뚱이를 제물로 드리기라도 간잖아요. 그죠? 요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내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컬어서 사도바울 뭐라 하냐? 영적 예배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
아멘?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보세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그러면은 흠 없는 제물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게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구약에 있으라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퍼포먼스지. 진짜 예배는 뭐냐? 흠 없는 제물이 죽음으로써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예배적 예배 1호자라니까, 1호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제물 삼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물 삼는 그 사람은 내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를 비우게 만들고 나를 버려지게 만들고 이게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니까 바보 같다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도 없고 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슨 그렇게 그 제대로 정신 바뀐 아내가 그 손해보고 사는 거 신랑 보고 당신은 왜 배할 도 없이 그러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 알아먹겠어요? 뭐 알아먹지요? 어떻게 하든 이익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손해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빼앗길 것 같으면 다 아주 줬다 그러잖아요 줬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 십자가를 내세워가지고 상대 입안에 들어가는 걸 뺏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다, 그렇죠? 근데 이건 십자가 아니지요? 잘못된 십자가지. 진짜 십자가는 그 속에 십자가를 품은 사람은 자꾸만 비운다니까. 이게 화목의 사신이에요. 아멘?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 용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놓고 땡이 와서 니 맘대로 살아라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 딱 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한 분을 죽이고 수많은 그 하나님 아들들 만든 요놈들을 예수의 자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같이 버려지는 화목의 직책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아멘? 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건 이 땅의 구조예요. 육의 구조로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육의 육신의 구조가 아니고 영혼의 구조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어떤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양보해. 다 양보하고 그냥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걸 입고서 뭐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러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뭐 하고 있다? 같이 놀고 있죠.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 논다는 얘기는 힘의 균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약육 강식의 논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둘이 뭐가 되느냐? 친구가 되니까 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둘 다 친구가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그거 하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 하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은 것이 뭐냐? 교회. 아멘? 아멘. 여기 작게는 뭐 하냐? 가정이고.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양보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는다니까. 그 이겨보세요.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요? 그 인상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안 좋죠? 그게 참 지고 마는 거예요. 그 이겨서 뭐 하겠어? 본질도 아닌데. 내 알아 다 해라. 그걸 가지고서 니끼만이 내게 할 것 같으면은 둘 다 목구름이 착 끼가지고서 요즘에는 대화를 안 하고 뭐를 한다? 문자를 한다 그랬대. 이게 무슨 가정이냐고. 가정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빚진 자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자 여자의 이 비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물학적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는 항상 뭐하냐,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 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나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는다니까. 참 비워진다. 그럴 때 뭐가 있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남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자는 죽는다 죽는다?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못 죽어요. 본능적으로 못, 생리적으로 안 죽는다니까.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씨를 가진 것이, 이 씨의 속성은 뭐냐, 죽어야 싹을 내게 돼 있어. 씨의 속성은. 그래서 남자의 씨, 예수를 진짜 품은 이 남자를 남자가 된 사람은 뭐냐,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어서 뭐를 맺느냐,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믿음이 좋다, 남편 믿음 없다, 그냥 조져버리라고.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깨질 것 같은 뭐 하냐, 가정이 뭐가 되냐,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만들어가지고 지옥 마음 편해요? 편치 않죠? 그러니까 뭐하냐? 참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걸고 넘어지는 건 본질 문제다, 비본질 문제다? 비본질 문제죠. 그죠? 예. 비본질 문제는 다 저 양보해 주라고. 만약에 본질을 건드렸다, 이건 양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갈라서자. 모든 건 양보 다 돼. 본질적인 문제는 딱 붙잡고 있고. 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토해내는 것이죠. 아멘? 아멘. 참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본인도 돌아버린다니까.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삶으로 풀어내야 돼. 풀어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냐, 그 속에 남자라는 이 씨, 생명의 이 생명, 남 예수라는 그 생명, 예수라는 그 씨,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니까. 괜히 씨도 없는 게 또 남자 흉내내다가 또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가지고 후회한다지 말고,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씨의 속성이 뭐가 되냐, 죽는다니까. 죽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씨의 속성은. 아멘? 사도 바울이 남자라는 씨를 가지고, 예수라는 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죽고 뭐를 거두느냐,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아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그 평강은, 사도 바울이 주는 그 평강은 뭐냐,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니까. 하늘로부터.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나 그 평강 받았거든. 나 그 평강 받았는데 이 평강 나 너희들에게 줄게. 아멘? 예. 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면접 평강을 받, 저 하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이 평강을 위해 가지고, 그 뭡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또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누구 죽지 않는 데는 평화가 없어요. 그걸 다른 언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는, 법 아래에서는 절대 평화가 없다니까. 응? 은혜 아래는 평화의 나라고, 법 아래에서는 지옥이에요. 그건 분쟁의 나라니까, 분쟁의 나라. 그래서 흔히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이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뭐냐? 전쟁이거든, 전쟁.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은 사상이 다른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상이 다른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상이 다른 두 세력이, 하나 힘 있는 세력이 힘 없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죠. 억압을 할 때 이걸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평화라 그런다니까.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미국은 김정일을 왜 눌러요? 요놈이 김정일을 까부러치는 것 같으면 미국이 불안하거든. 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눌림당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예요, 아니에요? 평화 아니지. 뭐를 갈아요? 칼을 갈겠죠. 이건 위장된 평화라니까. 이 세상의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다 평화라 그래. 다 평화라 그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구조는 뭐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제로 굴복시켜가지고서 평정을 할 때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건 거짓된 평화예요. 이건 마귀가 노리는 평화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두 법이 있는데 하나의 법이 하나의 부분을 찍어 누를 때 이건 위장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화단을 여기, 화분을 여기 놓을까요? 아래 놓을까요? 그러면 어떤 한쪽이, 아, 이거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양보해, 이걸 양보했다 할 것 같으면 평화가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냥 젖어버렸어. 내 발언권이 약해가지고서 젖어버렸어. 이건 평화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 뭐를 갈고 있다? 나중에 한번 어떤 사건 한번 터져봐봐라. 내가 반드시 니가 갚아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 진짜 평화는 뭐가 되느냐?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비우는 것이 우리 힘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하냐? 자기가 밀려내려지고 내려앉게 되고 말이죠. 다 버려지고 비움의 자리로 나간다는, 비움의 자리. 아멘? 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산이 정몰당하고 말이죠. 심지어 쫓겨나, 고향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본질이었을 것 같으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겠죠. 그죠? 싸우겠죠. 근데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본질이 아니었어. 예수 믿는 게 본질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리방황하면서 믿음 지키고 산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런다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그 편지했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 평화가. 아멘? 우리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도 평화,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평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온다는 얘기는 준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가지고서 뭐하냐?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에 나눌 때 내가 뭐냐? 재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의 사신이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이렇게 엄습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비움의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공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자꾸 비움이 돼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뭐든지 교회는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아주 불쌍한 가련한 사람이라니까. 가련한 사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라니까. 가련한 모습이라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렇게 경륜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전부 어른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어른. 그럼 어른은 뭐 하냐? 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참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양보하고 말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 화목의 제물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런 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느냐? 화평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 화평된 그 나라가,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다니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이다? 흠 없는 자가 항상 희생당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흠 없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느냐?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고 내가 비워지는 자리고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화목이 이루어진다니까.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로서 이 땅에서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과연 내 모습은 화목의 사신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화의 원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자꾸 희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서 평화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 재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이웃 모든 부분들이 나 하나를 통하여서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